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유튜브 10만 구독자를 기념을 해서 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장비, 제 장비들은 이전에 6만 대, 5만 대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늦어가지고 6만 구독자 때 했고, 이거 말고 마우스, 키보드 두 개를 이때까지 어떤 걸 써왔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1월달 방송 시작한 게, 제대로 시작한 건 1월달 그 전에 롤 방송을 했었는데, 대학교 시절에 롤 방송했었는데 그때 2013년? 그때는 제가 PC방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장비가 노트북, 방송을 하던 건 아니고 노트북은 그냥 게임만 하던 노트북 40만원짜리 그냥 안 좋은 거 쓰다가 군대 들어가기 전에 잠깐 집에 있었는데 그때 썼던 장비가 지금 여기 위에 떠 있는 아이락스 KR6220. 이게 지금 다 나와 거기 가격으로 12,690원짜리 예, 이거를 그때 이마트 갔었나? 거기 가서 사와서 집에 있는 컴퓨터 가지고 롤 방송을 잠시 했었었고요. 저녁을 하고 나서는 제가 컴퓨터를 그때 군대에서 모아둔 돈 조금 하고 해서 컴퓨터 본체를 한 40에 맞췄나? 컴퓨터 본체하고 본체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다 합해서 50이었나? 40이었나 해서 샀었는데, 그때 마우스를 인터넷에서 안 사고 컴퓨터를 중고로 샀었거든요. 중고로 맞춰서 사고 바로 인터넷에 주문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늦으니까 주변에 PC방이 있었어요. 그 제닉스 PC방인데 그 PC방 가서 제닉스 키보드, 제닉스 스톰엑스 타이탄인가? 그 43,000원 주고 샀었거든요. 지금 단종이 됐는데 지금은 세컨드 에디션인가? SE 붙어서 나오는 모델이 있는데 그게 27,900원, 여기 위에 이미지 떠있죠? 예, 이거를 썼었습니다. 이거죠. 이거 있죠, 이거. 이거를 썼습니다. 이거를 썼고요. 이거 말고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방송을 좀 하다가 이제 돈을 벌고 돈이 많아지니까 키보드를 바꿔야죠. 멤브레인 키보드니까, 이게 멤브레인 키보드 말고 이제 기계식 키보드로 넘어갔는데, 그 다음 넘어간 게 이겁니다. 이게 레오폴드 FC750R 측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키보드는 여기 위에 보시는데 여기에 그 인쇄가 돼 있는데, 이게 여기는 지워지니까 여기 밑에 측각으로 인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측각 영문판, 한글 안 적혀 있는 영문판 갈축으로 사서 쓰다가, 이거는 가격이 119,000원, 저는 공식 홈페이지에 사서 127,500원짜리 공식 홈페이지에 사면 뭔가 또 좋은 것 같아서 예,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서 썼습니다. 이게 언제 샀더라? 이번 연도 한 8월? 9월인가? 한 그쯤에 샀을 거예요. 한 9월 그쯤에 샀을 거예요. 그리고 쓰다가 10월 29일 날 제가 서울에 갔다가 서울에서 키보드를 바꿨습니다. 이걸로 지금 쓰고 있네. 이걸로 바꿨는데 이게 지금 쓰고 있는 키보드, 커세어 게이밍 K65 K65 RGB, 이거 뭐지, 빛 색깔 계속 바뀌는 거 바꿀 수 있는 RGB로 샀습니다. 이게 K70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던데, K70은 여기 숫자판 있죠, 숫자판 보시면, 키보드 보시면 숫자판 있잖아요. 숫자판 요 옆에 보통 이렇게 숫자판이 있는데, 그 숫자판이 없는 버전, 있는 버전이 K70이고 없는 버전이 제가 쓰는 K65입니다. 탱키데스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이거를 21만원인가? 오프라인으로 사서 더 좀 비싸게 샀었는데 21만원인가 주고 샀는데, 지금 온라인은 196,850원이네요 그렇게 안 비싸요. 키보드는 이랬고, 마우스가 좀 많이 바뀌었죠. 제가 예전에 뭐 썼더라? 마우스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그때는 기억이 안 나고, 지금 제일 기억나는 것부터. 이거, 이게 제닉스 스톰엑스 타이탄의 저거 제품하고 같이 사서 썼던 거,
그때 이것도 그 PC방에서 같이 샀었거든요. 이거는 가격이 얼마에 샀더라? 지금 온라인 가격은 29,140원에 사실 수 있고요. 제닉스 이블루 아우로자 타입 G. 이거 나름 괜찮았어요. 나름 괜찮았어. 지금도 쓰라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름 괜찮은데 일단은 이거 쓰다가 넘어갔죠. 이거 로지텍 G302. 이게 언제쯤 넘어갔죠? 제가 이거 롤 할 때 썼거든요. 롤 방송할 때 썼었는데 이번 연도 초창기에 작년이죠? 2016년도 초창기에 롤 방송할 때 이거 쓰다가 얼마 안 있어 한두 달 쓰다가 이걸로 바꿨어요. 로지텍 G302. 이거 좀 많이 써서 벌써 코팅이 벗겨졌죠. 이게 37,000원 지금 온라인에서 사시려면. 제가 G900을 지금 쓰고 있는데 G900 쓰다가 이거를 한번 써봤는데 못 쓰겠어요. 별로입니다. G900 쓰다가 안 해 못 쓰겠어요. 별로예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잠깐 이거 한 시간도 안 썼어요. G402. 그러니까 G302를 쓰다가 G302는 좀 장난감 같이 가볍거든요. 엄청 가볍고 좀 장난감 같아서 G402를 샀는데 제 손에 안 맞아서 그냥 바로 바꿨습니다. 그냥 바로 다시 이거 쓰고 여기서 바로 G900으로 넘어갔거든요. G402. 지금 루나티가의 류재영 선수를 비롯해서 여러 프로 선수들이 쓰는 마우스죠. FPS 전용으로 만들었다는 로지텍에서 마우스인데 일단 그립이 제 손에는 안 맞아서 버렸습니다. 저는 안 쓰고 있어요. 이거 말고 지금 쓰고 있는 거는 G900. 이거는 무선 마우스죠. 유무선 경력 마우스인데 무선으로 써도 그 유선하고의 차이점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안 느껴져요. 내 손으로, 제 손으로 이거 무선으로 꼈을 때하고 유선으로 썼을 때하고 차이가 느껴진 적이 없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무선으로 항상 쓰고 있고요. 이거는 가격이 얼마죠? 아까 G40이 가격 안 말해줬나? 이거 55,340원 지금 온라인으로 사시려면. G900 같은 경우는 제가 오프라인으로 샀을 때 얼마였더라? 2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21만원이었나? 그런데 지금 온라인에는 197,990원에 팔고 있네요. 이거 블랙프라이데이 때 반값에 팔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10만원인가 살 수 있었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중고로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13만원에 팔거든요? 미개봉? 그거 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신제품으로 사면 20만원이니까 진짜 좋거든요? 비싸요. 엄청 비싸니까 솔직히 저는 사는 거를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성능 하나만큼 기가 막힌데 컴퓨터를 맞추는 게 먼저입니다. 컴퓨터를 맞추고 돈이 진짜 나와 돌면 사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방송용 마우스, 게이밍 컴퓨터에서는 한 번도 사용한 적 없고 방송용 마우스로, 여기 컴퓨터가 제가 두 개잖아요. 게임할 땐 사용 안 하고 이거 그냥 방송용 편집하거나 그런 거 할 때 사용하는 마우스인데 로지텍 G 프로입니다. G102하고 G2032하고 생긴 거 똑같고 둘 다 똑같은 건데 이름만 다른 거거든요. 근데 좀 더 안에 센서가 안 좋아요. 그리고 이게 센서가 로지텍 G900에 들어간 센서하고 똑같은 게 들어가 있거든요. 국내에 안 팔고 지금 아마존에 $54.99 해외로 시키셔야 됩니다. 해외 배송 시키셔야 되고 써봐도 게이밍으로는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마우스를 잡고 있는데 마우스를 안 잡고 있는 느낌. 완전 그냥 손이 된 느낌이에요. 이 마우스는 마우스를 쓰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거 한번 써보시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면 제 키보드 마우스는 이렇게 됐고 제가 조이기어 시리즈 여러 개 있죠. 거기서 몇 개 사가지고 더 써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나중에 사서 써보고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전에 영상 우측 상단에 보시면 지금 i 버튼 떠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전에 제가 장비 영상 찍었던 거에 보시면 본체 두 대 그리고 뭐 등등 모니터 이런 거 알려줬고요. 그리고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이게 뭐냐면 마우스 번지라고 하는 건데 그 마우스 케이블 있죠. 이 마우스 케이블이 그냥 덜렁덜렁하면 마우스 움직일 때 약간 거슬리잖아요. 마우스 케이블이 그거를 마우스 케이블이 이렇게 안 거슬리게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쓰는 거는 쿼드 마우스라 그렇게 치시면 나올 거예요. 이게 오픈마켓에는 아마 안 파는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좋습니다. 밑에 꽤 이게 무거워가지고 고정도 잘 되고 이게 고무인가? 밑에 대져 있는 게 고무가 대져 있어가지고 안 미끄러지거든요. 예, 안 미끄러져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 잘 되고 괜찮습니다. 다른 마우스 번지 같은 것도 뭐 일자로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마우스 케이블 막 이런 식으로인가 고정시켜주는 거 있는데 전 그건 안 써봐서 모르겠고. 그리고 마우스패드 들고 올게요. 예, 마우스패드를 들고 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제일 처음 썼던 마우스패드, 이거는 휴가 나왔을 때 선물 받은 거 롤 마우스패드. 보통 쓰는 그냥 패브릭 마우스패드인데 그냥 그럭저럭 좋습니다. 아, 그럭저럭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쓰다가 중간에 이제 방송 시작하고 나서는 다시 바꿨죠. 이거는 골리아투스 마우스패드라고 해서 이거는 장패드, 키보드까지 다 덮는 마우스패드인데 골리아투스 컨트롤, 골리아투스에서 스피드하고 컨트롤이 있는데 스피드는 이 마우스패드하고 비슷한 약간 미끌미끌거리는 재질이고 컨트롤 같은 경우는 약간 거칠거칠합니다. 써보시면 알텐데 조금 약간 거칠거칠해서 약간 더 밀림이 적은, 저한테는 안 맞아서 바꿨죠. 저는 이거 쓰다가 QCK 플러스 이거 QCK 플러스 프로스트 블루 이거 얇기가 이거는 굉장히 얇습니다. 3mm인가? 3.5mm인가? 그런데 좀 얇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보고 떼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떼탄 게 아니고 저거 마우스 이거 패트론인가? 이거 패 뭐라고 하죠 이거? 밑에 있는 거? 하여튼 이 밑에 이 플러스 이 고무? 이게 갈려서 약간 까맣게 된 건데 저걸 떼탔다고 해가지고 바꿨습니다. 그냥 이걸로 스틸 시리즈 똑같은 거, 아까 QCK 플러스 프로스트 블루하고 똑같은 회사 건데 이건 스틸 시리즈 QCK 헤비 두꺼운 겁니다. 6mm짜리 크기는 45cm 엄청 큽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45cm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40cm 굉장히 커요. 원래는 고감도 유저였는데 저감도로 바꾸면서 마우스패드를 큰 걸로 바꾼 거죠.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한번 써보시면 알아요. 이거 말고 또 뭐 있지? 제일 중요한 거 안 보여줬다. 이런 거 박스. 이게 아까 타이탄 박스, 제닉스 타이탄 박스. 이게 K65 박스. 박스가 간지나요. 박스 이거 코팅돼 있어가지고 박스가 K65 RGB 박스. 그리고 이게 레오폴드 750R 박스. 땡큐레스. 마우스 박스는 필요 없어요. 마우스 박스는 보여드릴게요. G30이하고 아까 보여줬던 이거, 이거는 박스가 없고 G40이 박스 있네요. G40이 박스. 그리고 G프로 박스. 박스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심플해요. 이거하고 이거는 G900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미개봉 안 깐 거. 제가 하나를 샀고 하나는 이건 받은 거거든요. 받은 건데 나중에 예비용으로 일단은 냅두고 있습니다. 지금 집에 있는 G900이 갑자기 고장이 나면 뜯어 써야 되니까. 나머지는 다 됐죠. 마우스, 키보드, 마우스패드, 그리고 아까 마우스 번지 보여드렸으니까 이게 나머지 없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저 구독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전부 감사하고요. 10만 구독자 달성 기념. 10만 구독자 찍었으니까 이제 실버 버튼 오겠죠? 그거 오는데 뭐 세 달인가 걸린다던데 그거 오고 나면 버튼 까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눈쟁이였고요. 좀 이따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안녕.